예, 하나님이 빛이 머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시간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에게는 가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묵상하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유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며, 나는 살아있어서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나를 찾아와 물을 때에 내 입으로 너에게 말하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아니더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의 이러한 질문과 저에게 찾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응답 속에 체계화되어지는 이 진리가 결코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박종훈이라는 분은 이 진리를 깨닫고 저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로 그가 작사하고 작곡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없어서 그 배경을 알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고, 놀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아울러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그럼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데요. 첫 번째,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예. 사회학자들은 작금의 시대를 대화가 단절된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있던 아내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거는 이렇고 저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때 남편이 말합니다. 자기야, 나 피곤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때로는 이 상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아유 참, 당장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말아야지. 이때 아내가 그냥 남편이 그 직장을 때려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속상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서 대뜸 말을 합니다. 여보, 당장 이 아파트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학원비는 어떻게 할 것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네. 뭐 남자가 그런가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왔던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응? 뭔데?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나갔던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 아빠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엄마한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외로워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또 우울증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삶이 여러분의 속일지라도 심지어 너희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담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독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참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가? 학부 때에 목회 상담학을 배우면서 상담의 기초가 무엇이냐?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신대원 때에 목회 상담학을 배우면서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과연 부교역자 생활 7년, 단독 목회 23년, 합하여 약 30여 년의 목회 생활을 했던 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에 여러분 고독이 여러분을 물밀듯이 찾아올 때에 외로움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올 때에 만민이 기다리는 집이요 항상 개방되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컬컬한 시도 답답함, 억울함, 산적해 있는 문제를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시험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생 중에 그의 아들 왕자 압살롬의 난처럼 위태로울 때가 있었을까요? 온 나라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줄 섰습니다. 다윗은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고 맙니다. 그가 낳은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입니다. 그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무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모사 아이도벨까지 이 압살롬에게 포섭당하여
순식간에 온 나라는 모두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저도 지는 난감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죽음의 구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수에 걸리면 이 수에 걸리면 살아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탄탄한 반석 위에 끌어올려 주십니다. 전하 이복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는 낙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거룩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파란만장한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서 지쳐있는 작금의 이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소리내어 고백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SOS를 쳐보세요. 그때 더 난감하고 엄청난 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 그 구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입술에 찬송을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는 본문 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찬송의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을 들여다보면 찬송 가운데 예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찬송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예언적인 승리의 찬송이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응답입니다. 이처럼 부르짖으면 근심 대신 자꾸만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용솟음 쳐 올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지하 옥중에 갇혔지만 갑자기 기도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솟아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솟아날 구멍이 열립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옥토문이, 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악을 배반할 능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이지요?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절망이 변하여 승리에 찬 확신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제 왕을 모반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의 받을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는 길은 다른 그런 세력과 단절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 세력의 대세가 얼마나 강하고 온 세상이 다 그리로 달려가는데 쉽지 않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인격 안에도 이러한 반란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일은 쉽던가요? 내 내면에서도 하나님 자리를 교만히 차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집니다. 성장하는 이 믿음의 자리, 곧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려 됩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는 길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어 적용할 마음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압도적일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의 길을 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란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430년 동안 그들이 자유를 상실한 채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돌이켜 저들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사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강팍한 바로는 그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예배성이 나의 백성이고 예배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로의 마음에 심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열 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이상 저들의 존재조차 찾을 수 없을 듯한 두려움이 바로에게 찾아옵니다. 그 외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밉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보화를 잔뜩 그들의 주머니에 실어서 보냅니다. 신났습니다. 신바람 났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짱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던 그들이 나가다가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바로가 다시 병거를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향하여 쫓아올 때에 그들은 그 순간 불평의 사람으로 불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이 위기 상황에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게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지시하라.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막혔던 길에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웅덩이에 빠졌을 듯한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